오늘장 공략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는 DY 파워였습니다. 소폭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5.61%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매수가 인근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 종목 경우도 이 파트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응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DY 파워의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하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손절가 55,600원을 이탈하는 손절 처리가 됐고요. 오늘도 5만 원 이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오위즈 홀딩스 어떻게 볼까요? 네, 게임즈 단기 반등 나오다 위미드 영향받게 되면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도 그에 대한 영향 피할 수가 없었는데 손절 대응하신 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뭐 리오프닝에 관심 두는 것이 좋겠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성장 기대감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단 라인에서 조금씩 모으면서 평단가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성창 기업 지주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4억 7,185만 원으로 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익 구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이 글로벌적으로 이 자연재해라든지 인프라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목재 수요가 증가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이 주택 건설 증가로 인해서 목재 수요가 증가했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꾸미기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 자재들이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파티클 보드가 싱크대라든지 가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또 친환경 관련 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이슈라든지 조림 사업 명의로 바이든 정책 수혜 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동사의 경우는 워낙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부동산들이 오히려 자산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 다대동 토지라든지 뭐 봉여 이마라든지 이런 쪽 부동산들의 자산 가치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짜배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하시고요. 2,280원에서 2,310원 사이 매수가 가능하시고 손절가의 경우는 2,180원, 목표가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FNF입니다. 대표적인 의류 관련주이고요. 일상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5만 명 안팎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를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밝히면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패션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FNF가 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주 가운데서도 실적 개선세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업종 중 하나이고요. 레저나 문화생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아웃도어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FNF 같은 경우에는 MLB나 디스커버리, 스트레이트 엔젤스 등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LB와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수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법인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중국 매장 수도 누적적으로 8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점포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MLB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보고 있고요.
타겟층이 이제 여성과 어린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도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올해 FNF 중국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MLB가 이제 면세점에 입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오프닝으로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실적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의 지분 인수를 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88만 7천 원에서 90만 7천 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2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